김샘이라고 한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곳 대구에 가지만 야외 무대에서 작은 실패 이야기를 채워지는 소화 그리고 나의 실패담을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는 실패 새로운 시작 우리 삶에 우리 미래의 주인이니까 그게 바로 당당한 삶이 나는 그 속에 다시 터질 밤에 저기다 버린 실패박람회 인 대구 주인공이 시민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홍 국장님 우리 BH의 전직은 작년 처음으로 서울에서만 열렸던 실패박람회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부분에 일반인이 정의하는 실패라고는 다 실패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받아들인 그 분위기 자체가 어두운 개인이 있는 뜻하면 그런 사람들 다른 말을 끌어내요. 경우를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 시간 전에